그리고 집이 불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씨바 우리는 어디가? 아 저는 솔직히 생각을 언제부터 했냐면 720p 때부터 했어요. 저는 사실 720p가 난 짜증났어요 애초에 그때부터. 근데 이제 클라우드9으로 묶여있으니까 C9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는 새로운 곳에 간다는 그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흐르듯이 뭐 있나, 난 항상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흐르듯이 가자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보라색으로 위에 글씨 님들 보셨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뜨던데? 2024년 언제 끝납니다 그냥 나가세요 약간 그런 것처럼 내 직장인데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 아니 진짜 재난문자 같은 느낌이었어 나는. 그래서 저의 향후는 저는 그냥 간 안 보고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왜냐면 궁금할 거잖아요 앞으로의 그런 방향들이. 저는 네이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은 저랑 연계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웹툰이라던가 뭐 음원 이런 것도 해결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리액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음반 감상회, 상영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네이버에서 그런 걸 잘 해주면? 웹툰 리액션 하면 그거 몇 년치야? 나 진짜 하나도 안 봤어. 개꿀이야. 침착맨 삼국지 빼고 이사려 삼국지 빼고 거의 안 봤다고 볼 수 있어. 진유야 팝콘 TV는 안 돼? 거기는 안 돼. 약간 아 이게 기분이 좀 오묘한데 트위치가 끝난다 그러면은 물론 마음도 아파요. 나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캐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시청자들, 구독자들이 약간 생각났어. 100개월 했거든. 그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방송한 지 100개월 됐구나. 그리고 약간 처음 생각이 났죠. 아 하스스톤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트위치가 하스스톤으로 갑자기 부흥을 하고 하스스톤 투기장이 또 부흥을 하니까 그게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이었구나. 다 타기 전에가 제일 밝은 법이구나. 뭔가 슬펐죠. 근데 그 슬픔 속에서도 약간 설레임이 있는 서비스 종료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설렙니다. 여러분들과 새로운 1080 세상에서 다시 보기도 남는 곳에서 많은 컨텐츠들 보여줄 수 있다면 전 그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 아 근데 님들은 어때요? 좀 그 불편하죠 확실히. 햇빛 알러지 같은 거 좀 있잖아. 원래 있던 곳에서 나가면 좀 어색한 게 있긴 하잖아 살짝. 아, 상관없어요? 님들 좀 트렌디 하시네요. 님 가면 가는 거라고요? 참나 진짜. 19일에 배팔하던데 그때 침묵하러 가야겠네. 다른 스트리머들도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 근데 영도는 안 될 거예요 그건 아마. 그쵸? 근데 뭐 내가 영도 자주 키지도 않고 뭐. 영도는 원래 자주 키면 재미없고 가끔 써야 재밌는 영도였고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은 이들이 시원하게 쌌을 거라고 생각해. 적당히 열었어 공공화장실. 더 뭐 욕심도 없어 영도는. 마지막 날까지 버틸 거냐고요? 그 전에 가지 않을까요? 굳이 갈 건데 늦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약간 마음이. 애초에 갈 거면 빨리 가야지 하는데 살짝 그 귀찮은 그냥 흐름대로 갈 듯. 아직 좀 남았으니까. 김진효 트위치 끝나기 전에 주술해 좀 본댔음. 어? 주쌤 하이요. 그거 트위치 본다 특허 말고 씨 내 진짜 코리아라고는 안 했으니까 죄송해요 주세요. 아 근데 진짜 느낌이 묘하다. 아니 잠깐만 트위치에서 그러면 이게 종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트위치가 그냥 없어져? 시청도 안 되고 방송 송출도 막힌다고 한국 IP 자체가? 와 레전드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내가 네이버 간다는 거랑 상관없이 다른 스트리머들도 다 선택 없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잖아. 나는 미리 좀 720 때부터 약간 힌트가 나가가지고 생각 중이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따윤이랑도 이런 얘기 한 적 있고 나 따윤이랑 잘 맞는 게 걔 약간 제가 힙합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걔 힙합이야. 걔랑 나랑 똑같이 생각한 게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론은 720이야 이거였어요. 720 시청자들 눈 아파 1080을 찾자 약간 그런 마인드였어. 아 진짜 구독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 근데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집 터졌어. 벽돌 쌓지 마. 내가 구독 그냥 다 써놓을게. 내 공책에다가. 그냥 내가 추억으로 간직할게. 해주세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해주세요. 리얼이야. 다 쓸만해 나는. 공책에다 솔직히 안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캡처도 그렇게 캡처하든가. 할게요. 트위치에 근데 정 많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다들 다른 중학교 가네? 너 집에서 가까운데 됐어? 가! 약간 그런 느낌 나. 킹프리카 가서 김성태랑 합방하면 어떡해? 김성태?
걔는 일단 6월 27일까지 트위치에서 방송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면 되지? 이러면서 끝까지 존나 혼자 골방에 있는 어? 아저씨 마냥 끝까지 남아가지고 어디 가긴 가겠지 근데? 억지로 엉덩이 뛰어야 될 때 가야 돼? 이러면서 이러면서 느릿느릿 가기 전에 영구밴 다 때리고 가자. 야 좋다. 잘았대 채팅창에. 아니야 그래도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인간들이잖아. 애초에 밴당한 사람들은 다 밴당했을 거라고 나는 아직도 인간에 대한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밀가루 나한테 존나 던질 것 같아. 야 이 씨발라봐 탑 개이 새끼야 이러면서.